예, 부산 해운대 갑 하태경입니다. 우선 우리 장한택 증인 그 최순실을 처음 알게 된 게 2014년 한 6월 정도경 고영태 증인 통해서 네,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최순실이 상당히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건 언제예요? 김기춘 시장을 한번 뵙고 나서부터는 이분이 굉장히 고위 뭐 관료들과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구나라고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심부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인지하게 된 건 언제입니까? 그 2014년에 문체부 장관님을 제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최순실 씨한테 요청을 몇 차례 받았고 그래서 몇 분을 추천드렸는데 계속 제 요청을 받고 제 요청을 받아서 다 관찰이 됐죠. 그 마지막에 이제 김종덕 장관께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률 수석도 그때 2014년 말에 맞습니다. 10월경인가요? 그때가 11월경입니다. 11월경이죠. 네. 그러면은 그때 최순실과 그 쭉 이번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 최순실과 대통령은 무슨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뭐, 그 친구 사이? 가까운 절친? 네,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최순실이 모르겠습니다. 예. 최순실이 대통령을 배후에서 상당히 좀 조정하고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 조정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고영태 증인. 그 최순실을 알게 된 게 2012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최순실과 대통령 관계를 인지하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그 대통령 그 옷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몇 년도죠? 이게 2010. 그러니까 빌로 밀로 신상품을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건의했을 때 대통령이 다 받아 쓴 거죠. 네. 그 본인이 만든 제품을 네.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권유했고 또 대통령이 다 쓴 거죠, 그죠? 네, 네. 대통령이 빌로밀로 그때 최순실과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알았겠네요. 아니 그때는 처음에는 그냥 그 비서관한테 가방을 뭐 건네줄 때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뭐 가방을 건네주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 가방을 다른 분한테 선물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예. 나중에 그 기사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 본인 회사 제품 중에 대통령이 쓴 게 사용한 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옷이나 뭐 다 포함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방은 제가 쭉 그 빌로밀로 회사가 아닌 그냥 브랜드가 없어야 되니까 브랜드가 없는 가방으로 해서 그냥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네. 그럼 몇 개 정도 돼요? 종류가? 한 뭐 서류 가방까지 하면은 뭐 한 30-40개. 30-40개. 네. 그러면 최순실이 대통령한테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겠네요. 초반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옷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영선 비서랑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예. 걸 봤을 때 그러면 2014년 말에 그 최순실과 크게 다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 전에는 그때는 몰랐어요. 최순실이 대통령 영향이 있다는 사실. 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두렵지 않았어요. 최순실하고 싸우게 되면 네. 나한테 어떤 보복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그때는 제가 또 운동을 해서요. 그래서 좀 욱하는 게 있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럼 싸우고 나서 후회했어요? 후회 안 했습니다. 후회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TV 조선에 네. 그 의상실 CCTV 갖다 줬다고 했는데. 네. 최순실이 컴퓨터를 쓰는 걸 본 적 있어요? 태블릿 PC 같은 거? 그 정확하게 태블릿 PC를 쓴 적은 본 적은 없고요. 컴퓨터를 쓰는 거는 가끔. 그럼 카톡 해요? 최순실이 카톡 해본 적 있어요? 네, 카톡은 했던 것 같습니다. 했다고요? 했다고요? 네, 카톡은 하는 것 같아요. 할 때 그 명칭을 뭐라고 썼어요? 최순실 이름을 카톡에, 카톡방에. 뭐, 기억 안 나요? 네,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 그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는 네. 최순실이 사용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 태블릿 PC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사용을 못한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럼 정유라는요? 정유라는 알고 있었어요? 정유라는 아직 어려서 태블릿 PC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정유라랑 알아요? 아닙니다. 말 섞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있습니다. 만나본 적 있어요? 어디서 네. 만났어요? 집에서? 아닙니다. 그 승마장 그 가방을 전달해 주면서 승마장을 한번 데려다 그럼 그 태블릿 PC가 있어요. 정유라가 대신 써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블릿 PC 나왔을 때 이게 누구 건지 본인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태블릿 PC는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JTBC에서 방송을 접했을 때는 독일 현지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았다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 사진 있는 것들 최순실이 직접 찍은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아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갑자기 제 책상에서 나왔다 그런 말들이 자꾸 예. 바뀌어갈 때 그때 봤을 때는 저거는 직접 사진을 본인이 찍었으면서 왜 저한테 저거를 넘기는지 그러면 제 태블릿 PC는 고영태 정인이 준 거 아닙니다. 네. 독일에서 나온 것 같다. 네. 그 차은택 증인 그 청와대 몇 번 정도 들어갔어요? 대통령을 뵈러 들어간 거는 밀란 엑스포 보고하고 창조경제 추진단 보고 외에는 들어가 그 대통령을 따로 뵌 적은 없습니다. 그때 신분증 다 확인시키고 들어갔어요? 다 하고 검문 검색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신분증 안 보여주고 들어간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고영태 증인은 청와대 몇 번 들어갔어요?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못 갔어요? 네네. 그러면은 관저에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저한테 쓰인? 저는 관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회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어쨌든 예, 나중에 추가 드려요. 예,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